오늘 그러면 기계공학 1 재력학부 다 있습니다. 재력학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막 많이 어려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 들어 듣고 쉬는 시간에 갑시다. 그러면 이제 기공학 1 중에 재력학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는 이 재력학이나 유체역학, 열역학 이거를 수업을 안 해서 그냥 역학 파트를 해가지고 기초역학 해가지고 수업을 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따로 나눠서 수업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2017년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2016년하고 완전히 바뀌었어. 2017년 기출 문제 보니까 25문제 중에서 18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예 바뀐 것, 아예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2016년에는 그래도 13기가 한 18개 나오고 계산이 7문제 정도 나왔다면, 2018년 아예 바뀌었습니다. 2017년 아예 바뀌었어. 28문제 중에 18문제가 계산식 문제 나왔거든. 그럼 이 계산식이 나온다는 게 아까 기계공학 1파트입니다. 지력학, 유체학, 열역학, 동력학, 기구학 이런 파트들. 그래서 이 파트를 원래 하루만 했었거든, 작년에는. 근데 2018년부터 이제 전공 세 과목, 국어하고 전공 두 과목이니까 전공에서 거의 당락이 좌우된다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틀을 잡아놔서 기계공학 1하고 기계공학 2. 기계공학 1에 보면 재력학인데요. 재력학, 유체학, 열역학 중에서 요 유체는 이런 많이 안 나와. 많이 안 나오고요. 놓으면, 역학에서 놓으면 재력학에서 언급이 많이 된다 그랬죠. 시간 없으면 열 유체 제가 찍어보는 것만 하면 돼. 근데 재력학은 1장부터 10장까지 많이 봐야 돼요. 이게 돼야 나중에 설계 과목도 넣거든, 설계. 그래서 설계 과목은 따로 없지만 재력학에 기계 설계를 포함시켜서.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재력학, 역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계공학 1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력학입니다. 아니, 기계공학 1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재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시다. 재력학. 그럼 재력학의 정의인데요. 재력학이 많은 거냐? 이런 거죠. 자, 재력학이 뭐냐? 이 시험은 안 논다, 알았지? 재력학이 정의인데, 이는 시험이 안 나와. 그럼 왜 재력학을 하는지만 알면 돼. 자,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안전성 여부를 안정성 여부를 해석학적으로 구하는 학문이 재력학이다. 자, 다시 해봅시다. 자, 다시 해볼게. 재력학의 정의는 뭐라고?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안정성 여부를 수학적으로 구한다. 이게 해석학적으로 말해 수학적으로 구하는 걸 알았죠? 이걸 내가 무식하게 해볼게. 어떤 철봉이 있다. 자, 철봉이. 네? 철봉이 있다 합시다. 철봉이 있는데, 철봉에 여기 100kg 아가 메달리 닿게 알았죠? 그럼 여러 가지 하중의 작용은 이 철봉의 지름을 안다 할게. 철봉에 뭘 안다고? 지름이 안다 할게. 철봉의 지름이 뭐 1cm다. 그럼 이 부재를 안다는 것은 그냥 치수를 아는 걸 알게 알았지? 이 철봉의 치수를 아는 걸 알게 알았지? 그러면 이 100kg 아가 매달렸을 때 이게 뽀아찌긴가 안 뽀아찌긴가를 판단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철봉에 힘이 가해졌을 때 이 부재의 크기를 알았을 때 이게 뽀아질지 안 뽀아질지를 판단하겠다고, 수학적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서 자 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니까 응력이라는 놈이 살았죠. 오늘 공부할 거라. 응력, 와, 응력이 뭐냐는 걸 오늘 공부할 거다 알았죠. 알겠지? 그럼 이 재료가 견뎌낼 수 있는 허용력이라는 게 있어. 허용력, 오늘, 이 허용력이 뭔지 오늘도 공부한다 알았죠?
그러면 요렇게 작용했을 때 이게 빠진다면 어디서 빠질까? 이 가운데 작용했으면 여기 빠지거든, 여기서. 그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서 최대 발생이 생겨. 여기에 무슨 발생? 최대 뭐가 생다고? 발생? 응력이 생겨. 그러니까 응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다 그랬죠? 그걸 할 거라. 그럼 허용력이 있단 말이야. 이 허용력은 재질이 정해지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스테인리스라지 알았지? 그럼 STS 304다. 그럼 이게 스테인리스라는 거라 알았지? 스테인리스라니까. 자, 스테인리스다 하면, 스테인리스 강에 발생하면 이 재질을 알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쉽게 재질의 특성이라 하자. 뭐 특성이라고? 재질의 특성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스테인리스라는 걸 알면 이 재료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 허용력을 알아. 그럼 이건 아는 거.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80MPa이더라. 메가파스칼이 뭔지 오늘도 한다 알았죠? 근데 요 최대 발생력이 있어. 이게 뭐야? 최대 발생력이 따랐지? 최대 발생력을 찾을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찾을 거야, 알았죠? 그럼 이게 크다 크면 불안정. 알겠지? 근데 요게 크다. 그러니까 최대 발생력보다 재질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인 허용력이 크다. 그럼 이럴 땐 내가 뭐랬지? 불안전이고 허용이 크다. 최대 발생력보다 허용이 크다. 뭐지? 안전한 것 알았지? 자, 그러면 딱 하나 더 알았죠? 우리 지금 뭐 알지? 힘 알죠? 하중이 힘이다 알았지? 자, 그러면 재료화학이라 봐라. 보세요. 재료화학은 봐. 큰 틀을 잡고 가야 돼. 요 힘을 알아. 뭐를 한다고? 힘을 알아요. 그러면 이 부재 철봉의 치수를 알아. 철봉에 뭘 한다고? 그럼 이거를 두 개를 이거를 우리가 알아. 이거는 주어진다 이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 알겠지? 아니, 철봉에 가해지는 힘이랑 철봉의 지름을 안다고. 그럼 이거 두 개는 아는 거라고. 주어진다고. 주어져가지고 우리가 뭐를 찾을 거냐니까 최대 발생력 찾아야 돼. 뭐 찾는다고? 최대 뭐 찾는다고? 발생력을 찾을 거야. 네. 자, 이거 찾는 게 재력학의 궁중 목표입니다. 이거 찾는 게 뭐라고? 재력학의 최대 목표다. 그러니까 재력학을 뭐냐 물어보면 최대 발생력 찾는 겁니다. 뭐 찾는 걸 최대? 그럼 이 최대 발생력이 이 재질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보다 크면 불안정. 근데 이 최대 발생력보다 허용이 크다. 안전. 다시 해보자. 그러면 이 재료를 알면 재료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는 주어진단 말이야. 이게 스테인리스 강이다 크면 이건 안다면 정해준다고, 정해준다고 알았지?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힘이 작용했을 때 여기 이 지점에 발생하는 뭘 찾아야 된다고? 최대 발생력을 찾는 게 재료학이다. 다시. 그럼 재료학을 왜 하냐 물어보면 최대 발생력 찾으려고. 뭐 찾으려고? 최대 발생력 찾으려고 공부하는 게 뭐다? 재력학이다. 요 개념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이 파트 중에 이거를 알면 기계 설계가 돼. 기계 설계도 기계공학에 포함되는 것 알았죠? 내가 기계 설계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준비하거나 기계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계 설계가 따로 있어. 그럼 목요일날 수업하는 건데, 그걸 다시 목요일까지 들으면 부담스러우니까, 할 게 많아지니까 그냥 재력학이 설계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래. 알았지? 그러면 이 설계는 이게 이기라 보면 돼. 뭐냐 하니까. 자, 기계 설계는 힘이 주어져. 힘을 알아요. 알았죠? 그리고 이 최대 발생력을 제한해놔. 허용력으로. 그냥 이 응력을 제한하는 줄 알았지? 그럼 이거 두 개를 주어져. 그럼 이거 두 개는 아는 것. 이거 두 개는 뭐라고? 아는 것 알았지? 그럼 여기서 뭐 결정하는 거지? 치수 설계하는 것 알았죠?